한 학기 4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이 항상 걱정인 대학생 3학년 전모 씨. 겨울방학이 되자 세 달짜리 전시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.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제대로 앉지도 못하며 전시회 안내를 했지만 손에 들어온 돈은 고작 70만 원에 불과합니다. 최근 두 달치는 아예 받지도 못했고 첫 한 달치도 약속했던 금액보다 10%가량 줄었습니다. 등록금이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비싸가지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탬을 하려고. 군입대를 앞두고 부모님께 생활비라도 보태드리려고 했던 20살 한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주말까지 반납하고 석 달을 일했지만 약속했던 임금의 3분의 1도 받지 못했습니다. 군대 가기 전인데 겨울 방학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. 무료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짜증도 많이 나고 제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. 업체가 아르바이트생 30여 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5천만 원에 달합니다.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거라도 대체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뭐 큰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. 전시회가 끝난 뒤 업체는 서울로 돌아가 버렸고 임금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